다시 우리가 읽어보던 기사로 돌아왔어. 마저 볼게요. 그래서 플래트닝.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 보고 요것들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좀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뀌는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namespace 파이프 한 다음에 map 해서 merge all 하게 되면 이렇게 물줄기를 합치는 겁니다. merge all이 하는 게 물줄기를 합치는 거예요. 네 개의 물줄기를 합치다 이 말입니다. merge all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요두 개, 이두 문장 map 가 멀지오를 합치면은 멀지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멀지맵입니다. 이해되시죠? 스트림이잖아요. 스트림들이 네 개의 스트림이죠. 현재는 네 개의 스트림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그게 멀지맵이에요. 그리고 요 각각의 기능의 차이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참조해서 멀지맵이라고 하는 거는 슬랙 오퍼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뭐 뭐든 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벌써 지금 트위터에서 뭐 백본과 앵귤라 관련되는 트위터를 트위터에서 뽑아가지고 온다. 트위터에서 검색해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이제 가정을 해서 먼저 백본으로서 트위터 태그가 백본되어 있는 것을 검색을 하고 이어서 앵귤러로 태그를 해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들을 하나씩 주르르르미 보는 거예요. 백본이 태그가 되어 있는 트위터들. 그렇죠? 그래서 맵 보면은 프레임워크에서 뭐 캐드 에이전스 프레임워크 검색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색을 하고 이것도 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위에 있는 걸좀 하면 좋긴 좋은데 뭐 어쨌거나 뭐 백본하고 앵귤러하고 검색을 했을 때그 결과들이 주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백본 디벨로퍼 첫 번째 한 명, 그다음에 두 번째 개발자 두 명. 그런 다음에 요세 번째 스트림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백본의 검색 결과가 트위터로부터 스트림이 돼서 나한테 쭉 날라오는데 그 순간에 앵귤라 디벨로퍼도 검색이 됐던 것이 나오면은 이것도 새로운 스트림이잖아요.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백본 디벨로퍼 또 이걸 나오고. 그죠? 지금 이걸 액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림이 컬러 나오는 스트림이 끝나지 않은 상태는 액티브 상태예요. 그 백본이라고 해서 검색 태그를 줘서 트위터에서 내가 결과값을 뽑아내는데 그 결과값이 완전히 다 뽑혀 놓기 전에 앵귤러를 검색을 해서 검색된 결과값도 중간중간 이렇게 끼어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멀지맵 메커니즘입니다. 이것도 보면 똑같은 방식이네요. 그죠? 백본, 앵귤러 넣어다가 또 백본 넣고. 그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멀지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치 엔진 실제 요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 이것을 우리가 실제 프로그래밍 분야에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짤막짤막하게 예를 들고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스위치맵입니다. 스위치맵은 이게 스위치 맵인데 봅시다. 어떻게 되느냐니까 100번을 하게 되면은 100번을 하다가 100번이 지금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검색 결과가 아직 2, 3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앵귤러가 나오니까 이런 거로 끝나버렸어요. 바로 앵귤러로 버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100번 2와 100번 3는 사라져버리죠. 그게 스위치 맵 방식입니다. 이게 오토 컴플리션에서 우리가 쓰이는 거예요. 구글 검색 창에다가 글자를 입력할 때, 우리가 그 입력하는 글자에 따라서 구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이 스위치 맵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설명됐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다음에 큰캣맵이죠. 큰캣맵은 웨이팅 라인, 줄을 서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하나가 끝나고 나면은 다른 스트림이 이어서 연속되는 거죠. 따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00번하고 앵귤러는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앵귤러도 이미 스트림이 시작이 됐죠. 시작됐을 때요 나오게끔 표시한 거예요. 요게 시작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파이프에다 넣어놨잖아요. 넣어놨죠. 요 부분인데 그런데도 앵귤러는 뭐예요? 결과를 내놓지 않고 일단 100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앵귤러 태그로 해서 결과값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스위치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또 실시간 실제 우리의 리얼 라이프 이그잼플에서 큰캣맵이 쓰이는 예제를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아주 좋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저스트 맵입니다. 이거 저스트 맵은 Do not disturb에요. 한마디로 방해하지 마시오입니다. 내 일 끝날 때까지 방해하지 마세요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예제 좀 볼까요? 자, 백본 하다가 백본 2 앵귤러가 나왔죠. 앵귤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백본 디벨로퍼 2 받고 백본 디벨로퍼 3 받고, 그죠? 그 사이에 앵귤러 1, 2가 지나가 버렸다면 앵귤러 3가 이어서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여기다 앵귤러 3가 하나 딱 적혀 있으면 더 깔끔할 뻔했네요. 이게 이그저스트 맵입니다. 그래서 특히 로그인 스크린에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놨으니, 자, 이것이 네 가지 방식입니다. 아주 재밌게 재밌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바로 지금 여기에 스택브릿지, 우리가 지금 RxJS 쓰고 있는 스택브릿지 화면입니다. 그걸 바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테스트할 수도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글자를 고치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요. 에러. 이거 너무 좋아서 이것도 우리 사이트에도 이거 넣을 거예요. 이거 말이 나왔으니까는 말인데, 우리 코디더 코리아라고 하는 팀 주피터의 교육 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교육 웹페이지가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거 만들게 되면은 그 요거 스택브릿지라고 하는 요 녀석입니다. 스택브릿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를 온라인으로 옮긴 거예요. 요걸 그냥 그대로 우리 사이트에 통합해서 우리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설명을 듣고 또 바로 이어서 우리 사이트 내에서 그냥 바로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웹스톰이라든가 뭐 아톰이라든가 뭐 스블라임이라든가 이러한 텍스트 에디터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알고리즘입니다. 여기 있는 기사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완전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